안녕하세요. 일산처병원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의 결과에는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정형 평평상피 세포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결과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근데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검사를 하는 목적이 자궁경부암 검사이고, 또는 그전 단계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응성 세포 변화는 그냥 정상 소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지 이 용어는 뭔가가 염증 반응이 있어서 세포의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다라는 의견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그 감염이나 염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 증상이 전혀 없다면 저희가 아주 흔하게 이런 소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암 검사에 있어서는 그냥 정기 검진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비슷한 듯하게 보이지만 비정형 평평상피세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암 검사를 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암의 전암 단계나, 또는 심지어는 자궁경부암 세포까지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건데, 의미는 정형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 정형이라는 건 저희가 모양이 정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정형이다라는 거는 세포가 나왔는데 뭔가 정상과는 다르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추가 검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추가 검사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HPV 검사, 한국말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면 좀 조직 검사를, 정밀 조직 검사를 시행하거나 해서, 아,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세포가 나왔는지를 확실하게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저희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자궁경부 질확대경 검사라는 걸 통해서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PV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고 해서 다 그게 암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실 저희는 뭐 논문마다 다르지만 90%에서 어떤 경우는 99%까지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어서, 이게 양성이신 분들은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세포 검사와 병행해서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판정을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정기 검진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다른 말로 하면 저희가 자궁경부암 전암 단계라고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단계를 요즘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두 가지가 저등급, 고등급. 그리고 1에서 3단계로 나누는 경우에도 1등급은 저등급, 2와 3을 합쳐서 고등급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보통 1등급, 1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저절로 없어질 확률이 한7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하면서 이게 없어지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또는 진행을 하는지를 지켜보게 되고, 하지만 조금 주의하실 것은 저등급이라고 해도 저희가 없어지길 기대하는 거지 계속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저등급이 지속이 되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치료법은 공통적으로 자궁경부에 암이 생기는 부위가 조그맣게 변형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려내는 원추절제술입니다. 약간 꽃가콘 모양으로 도려낸다고 해서 원추절제술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시술 시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면 저희가 다
시술을 할 수 있고 뭐 마취까지 다 해도 한 30분 이내 그리고 하루 정도만 시간을 비우시면 충분히 시술이 가능한 아주 아주 간단한 시술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적 검사를 물론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던 경우에는 치료 후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지 여부를 꼭 보시는 게 좋고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꼭 재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자궁 경부암과 관련된 병이 진단이 되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는 것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임신 주수나 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한 치료를 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초기 때는 이렇게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기에 접어드는 임신 중기부터는 웬만한 시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추절제술 같은 거는 굉장히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받으셔도 됩니다. 단 이제 암이 자궁경부나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많이 진행을 해 있는 경우에는 임신의 주수나 또는 병의 단계에 따라서 수술을 받거나 또는 항암치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까지도 병행을 할 수는 있는데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는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정성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